안녕하세요. 텃밭 꾸러기입니다. 네, 오늘은 다시 무화과 밭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무화과가 자라 있고 있고요. 지금 딱 순짓기를 한 시점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. 딱 한 달 된 시점인데, 저번 주에도 리뷰를 해드렸듯이 저번 주에 비해서 좀 더 컸네요. 더 컸네요. 그쵸? 네. 제법 무화과 모양도 갖춰져 가고 있는 것 같고,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 만에 텃밭에 와 보니까, 이렇게 보이십니까? 필요 없는 겨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네요. 여기도 그렇고, 다 이렇게 겨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겨순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제거를 할 예정이고요. 오랜만에 왔더니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한번 겨순 제거 작업을 한번 할까 합니다. 원래 말씀드렸죠? 장갑 끼고 하는 게 좋은데, 제가 장갑을 안 가져와가지고, 그냥 최대한 손에 진액이 묻지 않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. 바로 진액이 바로 나오네요. 최대한 손에 안 묻게 작업을 해주시고, 얘는 많이 자랐네요. 어이구. 진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자랐네요. 순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윗부분만 없애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너무 어린 애들은 이렇게 순을 제거하다가 옆에 있는 열매랑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큰 다음에 제거를 해주세요. 어느 정도 제거를 한 것 같네요. 이런 애들은 너무 덜 자랐으니까 괜히 제거하다가 옆에 조그맣게 나 있는 열매 순을 건드릴 것 같아서 좀 더 큰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. 무화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얘도 기분이 좋네요.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3달 정도 크는데 3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지났고 이제 두 달 정도 더 크면은 이제 가을에, 이제 늦가을 정도 될까요? 가을에는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도
이렇게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고요. 저는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커트를 할까 합니다. 순직길 해가지고 어차피 순직길 하고 나면은 옆에서 새순이 나오면서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열매를 1차로 달고 다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직길 하니까 위에는 열매가 달리지만 밑에는 안 달렸잖아요. 그래서 너무 빈 공간이 많으니까 내년에 또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뭐 다 한번 깨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니까요. 그렇게 해서 만약에 더 나면 좋은 거니까요.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일찍 순직길 통해서 1차로 달고 다시 또 위에서 새로 나온 순에서 위로 쭉 키운 다음에 다시 한번 순직길 한 상태로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도 올 가을에는 맛있는 무화과 드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또 다시 한 2주 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하루 수고들 하셨습니다. 안녕.